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운전을 못해도 면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존에 부산 모터쇼가 올해부터 부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가시죠. 여기 지금 딱 입구만 들어왔는데도 뭔가 최첨단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보면은 저거는 뭘까? 설마 막 드론은 아니겠죠? 미래 지향적인 드론은 아니겠지? 이게 자동차라고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저걸 보니까 선뜻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은 자동차 면허랑 오토바이 면허만 따로 있잖아요.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면은 저 조종사 면허도 따로 있겠죠? 세상이 완전 이제 뒤바뀌네. 너무 신기해. 네, 일단은 모빌리티 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줄 서 있어요. 한 번씩 타보신다고. 저도 보다가 제 드림카를 만나면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있을지. 가시죠. 마이 드림카!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거거든요. 저의 드림카. 와, 왜 이렇게 멋있어? 야, 대박이다. 이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오프로드 감성. 저도 한때는 이런 오프로드 카를 꿈꿨답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진짜 제 몸만 하거든요. 약간 올라가서 타고 뛰어내려야 된단 말이죠. 둘러보니까 좀 어떤 거 같으세요? 너무 신기한 차들이 많아서 볼거리가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드는 차가 좀 있었나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 남성의 가슴에 부르짖히는 것은 네. 오프로드. 지금 여기가 이제 모빌리티 쇼인데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방문하시는 체험객분들에게 어떤 거를 알려주시는 건가요? 벨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레드코 파이팅! 오늘 너무 극한 직업인데? 자, 후진 하다가 멈춰야 되지. 와,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몸이 이렇게 튕겨나가요. 대박이다. 항상 안전벨트는 꼭 착용하세요. 생명벨트. 와, 대박이다. 클래식카도 둘러보고 저의 드림카,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차고 있는 차 교육까지 받아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캠핑카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여러분, 요즘 자동차도 막 전기차 나오고 이 디자인이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요거 캠핑카래요. 우와, 왜 이렇게 넓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 여기 그냥 중앙에 앉아 있어도 여기 다 둘러서 앉으셔도 빼곡히 앉으면 7명도 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너무 좋아, 우와. 요즘 뭐 차박이다 뭐다 캠핑이다 이런 게 되게 유행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차도 종류가 많은 줄 몰랐는데 차마다 그 특징이 있고 안에 또 구성이 다르니까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차한테 사가지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여기 한 2인은 충분하잖아요, 솔직히. 혼자서 우중 캠핑 이런 거 제가 노트북에서 진짜 많이 보거든요. 요런 로망. 아, 너무 예쁘다. 그런 거 알죠? 밀리터리 덕후. 제가 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제 차도 그래서 제가 카키색을 샀거든요. 제 꿈도 오프로드 타는 거. 거기다가 이제 요런 감성 있잖아. 요런 거 탁 써가지고 요런 가방 이제 하나 딱 매주고 모험을 찾아 떠나는 거지. 캠퍼 갔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없었던 클래식카부터 저의 드림카, 그리고 한 번쯤은 꿈꿔봤던 캠핑카까지 만나봤는데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